What's good, what's popping? 여러분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, 구독자 여러분 24-7 chilling is back 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-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nd yes.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h! 24-7 chilling. 자, 여러분. 반다의 Demon 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. 저는 지금 짐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. 지금은 목요일 새벽 1시 1분입니다. 반다의 디몬. 티저 영상이 이미 하루 전날 나왔죠? 그래서 아, 이 비디오가 곧 뜨겠구나 싶었는데 보통 반다가 비디오 올라오는 시점이 보통 금요일이 많았었어요. 그래서 뭐 금요일 저녁쯤에 뜨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? 갑자기 수요일 밤에 드랍을 붐 하면서 했습니다. 자, 디몬. 제가 반다의 스컬 앨범에서도 좋아하는 트랙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역시나 또 반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기대를 하고 계시죠. 근데 이번에 스컬 앨범에 비디오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. 정말 이 비디오에 대한 제작비를 아낌없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야, 이러다가 진짜 제가 예전에 말한 대로 전국 비디오가 다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. 긴 말이 필요 없는 곡이죠?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다시피 저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. 비디오를 보죠. 아직 비디오 안 봐서 너무 기대돼요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I got the on my mind. 우리는 맞아 그런 생각을 많이 해. 우리도 마음속에 악마가 살고 있다는 생각들이 들죠. 아, 나 이 독백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.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그 인간의 본연의 마음을 약간 표현하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되게 지금 이 멜로디 나올 때가 되게 비장해지는 것 같아. 이게 또 앨범의 상위 파티에 매치된 곡이다 보니까 되게 좀 비장한 각으로 시작하죠.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? 아, 저는 Money on my mind 이런 거.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나? 약간 진짜 그 타락한 락스타 힙스터? 약간 그런 느낌 보는 것 같죠? 복장을 깨지지 않은 복장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내일이 없이 사는 사람들 약간. 예술가들은 반다와 비슷한 심정을 많이 갖고 있긴 해요. 언제부턴가 힙합이 요즘 그런 거 안 느껴지십니까? 맨날 뭐 돈 얘기하는 트랙들도 많긴 한데 언제부턴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어떤 자라나고 있는 어떤 그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약간 정신적인 얘기들을 하는 트랙들이 되게 많아졌어요. 아무래도 뭐 외국에는 고인이 된 텐타시온 같은 아티스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참 이렇게 보면은 반다도 되게 앨범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정신적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트랙들에 다 녹아 있는 거야. 어우. 방금 저 장면 말 안 해도 아시죠? 아, 되게 끔찍하다. 아, 저 여자가 약간 디몬이라고 표현한 건가? 그리고 반다가 지금 전염된 상황. 근데 이 차는 한국 차 같은데? 한국 차 중에 옛날 차 같은데요? 티코? 한국 차 아니야 이거? 아, 이 장면이 스틸컷 사진으로 나왔죠.
약간 스트릿 파이터 게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스트릿 파이터에서 류가 약간 변하죠. 이블 류라고 해가지고 또 숨겨진 캐릭터가 하나 나오잖아요. 류가 약간은 뭐 정신의 지배를 당해서 약간은 악령이 되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약간 이블 류 보는 느낌이야.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요즘 트랩 느낌과는 조금 달라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올드스쿨한 트랩 느낌인데 약간 진짜 릴 웨인이 옛날에 진짜 자신의 후드에서 그냥 날것의 느낌으로 보여줬던 약간 그런 트랩 느낌이야. 아니면 옛날 구찌 메인 스타일이거나 돈을 쫓아가는 모습을 또 자신을 악령으로 표현했어. 오, 뭔가 약간 파괴를 즐기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. 그래, 난 이 파트가 되게 좋단 말이야. 오케이, 디몬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. 특히 창작자한테는 창작의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.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과를 얻기까지 고통을 겪잖아요. 고통의 시간이 힘들죠. 내 자신 안에 악마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,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. 내 안에 악마가 드러나는 순간은 잘 살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에 악마가 없죠.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입어서 내 안에 악마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. 사람이 한 번씩은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보면 이 만다의 얘기는 특히 멘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가사를 보면서도 맞아, 그럴 수도 있어, 우리는 살면서 저런 감정을 가진 적들이 꽤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. 요즘 특히 힙합에서 가사에 새롭게 대두되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, 멘탈에 대한 부분을 반다가 또 잘 표현을 하고 있죠. 특히 이거는 차에다가 불을 지르고 어떤 뭐 자신이 어떤 괴로워하는 모습들,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공감 가는 거,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. 오늘은 제가 음악보다는 어떤 반다의 가사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 좀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만큼 반다도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가 굉장히 힘들고 빡셌다라는 걸 얘기하는 증거가 될 만한 아마 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.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/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